네, 안녕하세요. 부산대에서 화산을 연구하고 있는 김기범입니다. 사람들이 화산 재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연 대분화가 일어났을 때 폼페이 같은 대참극이 일어날 수 있고 백두산 같은 경우에 그 천지에 가둬져 있는 어마어마한 수십억 톤의 물이 덮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좀더 현실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한반도는 편서풍대에 속하고 있어요. 편서풍대에 속한다는 말은 여기서 무언가가 대기 중으로 산출이 되면, 방출이 되면 그 물질들은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자, 백두산이 폭발한다. 백두산에서 만들어진 라하르가 북한을 지나서 남한까지는 절대 올수 없죠. 아마 백두산 근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줄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만들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 화산재는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반도 어디에서도 백두산 천연 대분화의 증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동해 어디에서도 발견되고 일본 북부에서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어마어마한 북반구 전 지구적 스케일의 타임 마커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죠. 울릉도도 역시 편서풍대에 속하기 때문에 대형 분화가 일어나고 분연주가 만들어지면 화산재가 향하는 목적지는 바로 동해바다가 될 거예요. 이 화산재가 동해바다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건 2021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에서 폭발성 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대량의 부석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부석이 어마어마한 양이 산출이 된 겁니다. 그 부석들은 기본적으로 어떤가요? 기공이 아주아주 많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스티로폼처럼 물에 둥둥 뜨는 거죠. 이렇게 둥둥 떠서 표류합니다. 저걸 퍼미스 래프트라고 부릅니다. 저런 것들이 물에 둥둥 떠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편서풍에 관할 영역이 아니에요. 해류가 어디로 움직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 해류는 동해를 돌고 돌 수도 있고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밀려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일어났던 화산 분화, 그렇게 큰 분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해류를 타고 사람이 사는 곳에 연안에 굉장히 래프팅이 되게 되고 저렇게 어딘가에 몰려들게 되면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연안 생태계는 물론이고요. 양식업들, 그죠?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당장 대비한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산재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역사시대에 어떤 큰 분화가 있었거나 사람들이 분화를 목격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화산에 대한 지식 수준도 굉장히 낮았고 분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그렇다 보니까 이 화산재해가 일어났을 때이 화산재해가 어떤 피해를 줄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화산 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는 대처할 능력이 굉장히 모자랄 겁니다. 제가 방금 부석에 의한 화산 재해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울릉도에서 아주 조그만한 분화만 일어나더라도 울릉도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어떤 시나리오가 매우 임박했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뭐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공포심을 심고 이런 의도도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형태의 규모가 큰 재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